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입니다. 자, 오늘은, 또 외국 탈출 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목이, The Idol and Golden City입니다. 뭐, 우상과, 뭐, 황금, 도시,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고학자고요. 고고학자의 컨셉이고, 동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권위를 되찾기 위해 황금 도시를 탐험해서 어떤 좋은 유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소스펙도 적용했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고고학자, 고고학자, 고고. 오, 리소스펙 마음에 드네요. 집 앞에 철도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정상인가? 집 앞에 철도가 이어져 있어요. 글들이 빼곡하네요. LCA Present The Idol and the Golden City라고 돼 있고요. You're a brilliant adventurer. 당신은 아주 영리한 모임가입니다. But you have to show your ability to 이거를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Archaeological Committee 뭐 고고학자 협회에다가 내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in a museum, you can see an idol with the inscription. 어떤 그 박물관에 있는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적 유품에 Made in Gold City, 황금 도시에서 만들어짐. Made in China 아니고요. 네,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네요. 네, 어쨌든 Gold City에서 만들었는데 이 Gold City를 한번 탐험해 보자라는 결정을 했네요. 야, 결정했다가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지금 프랑스어예요. 이 프랑스어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것 같네요. 프랑스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어? 야, 프랑스, Made in 프랑스. 자, 룰이 나와 있고요. 별 중요한 건 없네요. 게임 모드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렛츠고. 자, 저것도 렛츠고. 징징 이 동사업자가 있네요. 동사업자가. 자, 마인카트를 타고 출발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야? 집안에 몬스터가 있어도 되는 거야? 잠깐, 나두 개는 죽였는데 잠깐만. 아니 무슨 이런 하드한 게임이 다 있어. 이거 뭐 황금 시티로 가지도 않았는데 일단 집에서 몬스터가 나오고 시작하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몬스터 스폰을 지금 꺼야 될것 같아요. 제작자분이 오 크리퍼가 있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잠깐. Wait a minute. 일단 여기 벗어나면은 더 이상 자동 몹 스폰은 안될 거니까 여기 벗어납시다. 아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오, 안 돼, 안 돼, 터지지 마! 오, 일단 빨리 도망가자, 빨리. 자, 오 마이 갓, 자이언트 아이돌. 오, 저기. 아이돌, 우상. 이러고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자, 골드시티가 집 바로 앞에 있네요. 이 신기한. 아주 간편한 탈출 맵이네. 느낌이 안 좋아요. 자, ruins, 배우구만. We say that the ancient cities protected them. 고대 시민들이 이걸 지키고 있었대요. 이 도시를. 이 황금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어딘가 있을 거야. 문 있겠죠. 일단은 이 마인카트는 좀 버리고. 마우스가 말썽이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들어가는 문을 찾아봅시다. 맵은 잘 만든 것 같은데 제작자분이 게임 룰 같은 데 커맨드를 잘 만지시지 못하나봐요. 설정을 미리 안 해주셨네. 돼지도 있고. 여기가 문인 것 같은데, 딱 봐도? 아니야? 여기네요. 버튼. 오, 오케이. 아, 바로 나와야 되는 거구나. 야. 뛰어.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네요. 오, 이게 프랑스어로 체크 포인트구나. 신기하다. 자, 황금 도시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니. 이런 이득. 멍멍이 이득. 오, 여기 지금 유적들이 보인다. 여기 빠지면 용암일 것 같아. 이제 안 돼, 안 돼. 빠지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오케이, 그렇죠. 이거 무슨 툼레이드 하는 기분이네요. 내 고고학자가 되어서. 아,
아, 하지만 전 체크 포인트를 설정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떤 유적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너무 많이 죽는데. 1단계에서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제발, 제발. 그대로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와. 이거 하나 지나니까 세이브 포인트가 나오네. 완전 친절하시네요, 제작자분이. 근데 미로가 나왔어요, 미로. 길치하고 점프맵을 못하는 저에게는 최악. 괴물이다! 여기도 이제 괴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네요. 옷을 뺏어 입을 수 있는 건. 아, 제작자님의 의도! 심지어, 베이스 플레이트도 있어요. 심지어 아머 스탠드를 그대로 쓰셨어. 커맨드를 쓴 아머 스탠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머 스탠드를 쓰셨네. 뭐, 의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의 집도 아니고, 불빛이 들어오네. 제작자분이 친절하시네. 갑옷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사슬 갑옷은 필요 없어요. 여기 근데 왠지 내가 처음 왔던 곳 같은데? 왼쪽을 잡고 가보겠습니다. 미로는 왼쪽을 딱 잡고 가면은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죠. 함정이 있다고는 못 들었는데. 여러분, 심지어 킵 인벤도 안 돼요. 뭐,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거 안 할래. 뭐야, 이거, 오, 뭐야. 아, 진짜. 제작자분 너무하시네. 세상에. 아, 여기였네. 이거 뭐야, 유리? 유리로 된 길이네요. 약간 유리를 이렇게 막 이어놓으니까 퍼즐같이 돼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지? 일로인가? 아, 이쪽 이쪽. 잠시 잠시. 점프는 안되네요. 이쪽인가요? 헷갈려. 길이 있는거야 없는거야? 아, 이쪽 이쪽. 막혔네. 와, 이거 매지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너무 높아. 여기다 여기다. 아니네. 이쪽인가? 와, 이런 이렇게 어려운 탈출맵은 또 오랜만이네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벌써 힘이 다 빠졌어. 자, 여기가 시작지점이거든요. 보시면 경계선이 여기 일단 하나 있고요. 이로는 근데 막혀있어요. 왜 막혀있지? Shift를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떨어지네. 떨어지지 않고 점프하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또 점프는 안 되고요. 1, 2로, 1, 2로 갈 수 있나? 와,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파리 스타일인가? 파리 스타일. 파리 스타일 탈출맵은 어렵네요. 통이 아닌, 느려. 점프! 아, 왜 안 가죠? 아니,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가지 못해?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는데 왜 가지 못하니?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좋아. 여기 또 어디야? 점프맵? 이거는 제가 볼 때 스토리맵이 아니라 이건 그냥 대놓고 점프 퍼즐맵인데. 앙! 오, 오케이, 오케이. 살았네. 살았는데, 레버? 레버를 눌렀더니 뭐가 작동됐나요? 길이 있네? 이쪽인가 봐. 이건 뭐야? 뭔가 또 불길한 함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여기 어디야? 아, 안 돼! 여기 어디야? 뭐야? 심지어 불이 꺼졌어. 아, 제발 이러지 마. 얍. 여기였죠. 아, 근데 이걸 알 도리가 없어. 시프트를 누르면서, 여기였죠. 이봐. 함정이 있어, 아니, 이 함정이. 이건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 오케이. 자, 조심해서 갑시다. 시프트를 누르면 돼요. 이봐. 곳곳에 함정이 있어. 천천히. 곳곳에 함정이 있어. 황금 유적은 역시, 여기도 함정이 있고. 여기도 점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죠? 오케이. 다스, 그렇지. 체크 포인트. 제가 이거 끈 같은데? 실 아니야? 실 밟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 그렇지. 파사에 먹었고요. 화살이 나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어떻게 진행한다는 거죠? 한번 쭉 둘러봅시다. 화살을 던지면 되나? 화살앗! 화살앗! 아닌 것 같죠? 참 유적은 알 수가 없네. 이 유적은 알 수, 오, 세상에. 얍! 상자 여는 거네. 상자구나, 저게. 난 또 뭐라고. 이 가마판인 줄 알았죠? 저도 이게, 가마판인 줄 알았어요. 상자였어. 리소스 팩이 바뀌다 보니까.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낚싯대로 발판을 건들 수 있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원하는 곳으로 TP하는 것도 가능한데. 좋았어. 오, 체크포인트. 오, 감사합니다. 이제 아저씨네. In the water, don't stay more than 10 seconds. 아, 10초 이상 물에서 머물지 마세요. 오이, 프로. 프렌치. 프랑스 읽고 싶다.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죠? 몽주? 마인카트가 있네요. 타고 갑시다. 제발. 오, 어지러워. 잠깐. 오, 위험했어. 이거 설마, 저기서 점프해서 빠져나와야, 잠깐. 문이 닫힌 거 아니지? 점프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야, 이 고고학자가 생명이 뭐, 서른 개라도 부족하겠네. 본격 낚시맵 아니야, 낚시맵. 자, 이번엔 잘 해봅시다. 지금이다! 아, 이제는 그냥 닫혀있네요. 괜히 오버했네. 보트도 있어. 보트가 있어. 불길해. 잠깐, 리얼 슬로우. 오케이. 오, 체크포인트. 좋았어. 저긴 뭐죠? 뭐라고 써있는 거지? Water here. 물 여기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물이지, 뭐. 뭐지? 맛이라는 건가? 맛이라는 건가? 이상한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양동이라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양동이가 없어. 이거 점프 되나? 저 안 될 것 같은데? 오! 됐는데. 되는구만. 좋아. 갈 수 있어. 오케이.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케이. Water here. 아, 잠깐. 낚였다. 물. 그렇지. 워터가 이래 서 있었구만. 제작자님 감사합니다. 자, 갑옷을 수시로 챙겨줍시다. 이건 뭐죠? 얍. 뭐야? 시간이 제일 깎인데? 다쳐버렸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지?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 같죠?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뛰어.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과는 다르게. 오케이. 잘했어. 여기는 뭐죠? 던지는 건가? 오, 그러네. 던지는 거네. 오, 화살. 오, 내 심장. 오, 위험했어요. 아이고야. 거미줄. 잠깐, 거미줄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영원히 갇히는 거 아니야? 거미줄 점프할 수 있나? 잠깐, 거미줄이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떻게 나오라는 거죠? 어떻게 나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죽는 건가? 저기요. Somebody help me. 금? 금 별로 안 좋은데? 황금 시티니까, 그래도 금을 입어줍시다. 황금 시티니까. 예. 자, 이걸 여기 이제 어떻게 가느냐인가? 선장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해서 갑시다. 오. 1. 온. 1보다 작으면 온. 4? 온. 순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 2 오프. 3 온. 온, 오프, 온. 온 오프, 온, 온. 6 온. 뭐가 어딨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았거든. 오래 못 봤는데? 뭐가 어디 있었을까요? 오, 오프. 오프, 온. 자, 켬. 오픈. 예. Yeah. 오케이. 살려. 불길해, 안 돼. 뭐야, 거미줄 걸렸나? 여기 어디야? 제작자님, 이러지 마요. 쉽지 않아. 여기 뭔지 모르겠네. 이게 함정이죠, 셀블럭. 이게 함정이란 말이죠. 이거 근데 어떻게. 에비. 그냥 지나가면 되는구나. 요렇게. 점프하면 되네, 자. That was gold, isn't it? 이건 금 아닌가? I'm on the good way. 제대로 왔구만. 뭘 보고 금이라는 거지? 드디어 이 고고학자가 환상을 보나봐요. 드디어 정신줄 놓은 것 같네. 잠깐.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숨.